안녕하세요. 소나우스 장경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니 핸즈온을 할 시간인데요. 우리 니는 환자 포지션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한 30도 정도 밴딩 하신 상태에서 뒤편에 이런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 받쳐주시면 환자가 좀 편하겠죠. 안테리어 뷰를 볼 거고, 라테랄 뷰, 메디안 뷰, 포스테리어 뷰, 이렇게 네 가지 뷰로 나누어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테리어 뷰입니다. 우리 안테리어 뷰는 파텔라 본을 기준으로 우리 피머 쪽에서 연결되는 쿼드리셉스 텐던, 파텔라 본을 기준으로 티비아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파텔라 텐던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텐던과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팻 구조물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쿼드리셉스 텐던을 볼 건데 프로브 끝단이 파텔라 슈페리어에 닿게끔 위치시켜주시고 다리의 중앙부에 프로브를 위치시킵니다. 자, 영상의 오른쪽에 보이는 이 본이 파텔라 본이에요. 파텔라와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여지는 이 머슬 구조물이 쿼드리셉스 머슬이고요. 파텔라에서 연결돼서 보여지는 텐던. 자, 이게 쿼드리셉스 텐던입니다. 자, 우리 텐던뿐 아니라 텐던 뒤쪽에 펼쳐지는 구조물도 좀 볼 건데, 자, 우리 파텔라 본에서 연결되는 쿼드리셉스 텐던 뒤쪽, 니 구조물의 안쪽이겠죠? 자, 여기 보이는 구조물 팻패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팻패드고, 이 아래쪽이 아마 피머가 될 건데, 정상적인 구조 형태에서는 쿼드리셉스 텐던 뒤쪽에 보여지는 파텔라 슈페리어 쪽의 팻패드와 피머 쪽에 있는 팻패드 사이에 이렇게 어네코익한 스페이스가 관찰될 겁니다. 자, 우리 얘네들이 우리 시노비얼 리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자의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이 시노비얼 쪽에 플루이드 콜렉션들이 차게 되면 두 개의 팻패드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어네코익한 구조물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 아, 무릎에 좀 이상 소견이 있구나 라고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텐던 뒤쪽, 즉 무릎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노비얼 리세스 그리고 팻패드들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우리 쿼드리셉스 텐던의 롱지튜디널 영상을 보셨다면 프로브 떼지 말고 그대로 90도로 교차시킵니다. 자, 이때 보여지는 텐던이 쿼드리셉스 텐던의 트랜스버스 영상이에요. 자, 그런데 자, 제가 듀얼로 영상을 나눠놨죠. 똑같이 트랜스버스 영상인데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제가 이론에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우리 MSK에는 아티팩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죠. 아나이소트로피. 인소네이션 각이 90도가 아닐 경우 텐던은 일반적으로 하이퍼 혹은 아이소에코익한 에코제네시티를 보이는데 아나이소트로피 아티팩트 발생하게 되면 하이퍼에코익하게 다운된 에코제네시티로 표현된다고 했죠. 우리 MSK 초음파에서 하이퍼에코익하거나 언에코익하게 보여지는 포컬한 리전들은 우리 패솔로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브노멀과 슈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나이소트로피 아티팩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왼쪽은 쿼드리셉스 텐던의 트랜스버스 영상인데 에코가 많이 다운되어 있죠. 자, 오른쪽은 어때요? 예, 하이퍼 에코익하죠? 자, 앵글 차이. 제가 오른쪽의 영상은 프로브 앵글을 좀 틀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앵글이 컨트롤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여기입니다. 하이퍼 에코, 주변 조직보다 오히려 에코가 다운돼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위치를 여기에요. 제가 앵글만 좀 틸팅해 볼게요. 자, 에코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트랜스가 됐던 롱지가 됐던 항상 입사각을 신경 쓰셔서 에코가 다운되지 않게끔 스캔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파텔라를 기준으로 티비아 쪽으로 내려갑니다. 역시 롱지튜디널 스캔이고요. 파텔라 텐던을 볼 건데 파텔라의 인페리어 아스펙트에 프로브의 슈페리어 포션을 디텍션하면 파텔라 텐던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위치시켰을 때 영상의 왼쪽에서 보여지는 본이 파텔라 본이죠.
그리고 영상의 오른쪽에서 연결되어 보여지는 부분이 티비아입니다. 파텔라와 티비아 연결하고 있는 에코제닉한 피브릴라 패턴의 구조물이 관찰되시죠? 이게 파텔라 텐던이에요.